안녕.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말 푹 잤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디로 갈지, 닌빈으로 갈지, 아니면 희장 지역으로 갈지, 그것도 아니라면 깜바일랜드를 갈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희장 쪽은 정말 오토바이 여행으로 가장 좋은 곳이긴 한데 최소 또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상으로 좀 애매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희장은 좀 패스를 했고요. 하이폰 쪽으로 해서 깜바 섬을 한번 좀 갔다 갈까, 하루라도 거기 지내면서. 어쨌든 거기도 국립공원이 이제 또 유네스코에 또 이렇게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름다운 또 뷰를 보고 그 다음에 닌빈으로 해서 내려가는 건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기 전에 제가 원래는 보통 심카드를 사진 않는데 오토바이 여행 중에 GPS라든가 인터넷을 쓸 필요가 있긴 한데 그때마다 와이파이를 늘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한번 심카드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 여기서 그래도 야경 한번 보고 친구랑 왔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인터넷 문제인데 Hi. Hi. What is it, this one? 분지요. 분지요. Okay. Okay, can I get one? 분지요? 분지요. Okay.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두부랑 국수랑 해서 아침에 딱 먹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ou wear 한복. Oh, nice. Oh my god, so cute. Nice. 네. 서울에 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네, 보여주시네요. 한국 좋다고. 남이섬. 남이섬. 남이. I know, I know. Oh my god. 남이. 남이섬, yes. 청계천. 맛있다. 오, 약간 콩나물국밥 같은 느낌이는데? 약간, 되게 시원하다, 국물이. 국물이 되게 시원해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로. 아, 콩나물 국밥에 약간의 액젓 같은 게 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Let's get it. 한 시간 조금 넘게 좀 탔고요. 지금 이제 하이폰 가기 직전에 하이지형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제가 한 이제 50km 좀 왔고요.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보기도 하고 또 이런 스틱 오랜만에 타보기도 하고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생각보다 어렵네요. 바람도 생각보다 이게 북부 지역이라서 좀 차갑고 차량도 이렇게 쌩쌩 달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Can I get the gasoline here? 하이. Just I want to go Gamba Island. Gamba. Yes, yes. Yeah, to Paris. 3 km. 3 km. Just 3 km. Is it Paris? I can take a ferry there. Nice, nice. Thank you, thank you. 45. Is it to go Kappa? Is that it? Yes. Thank you. 아까빠로 가는 네, 45,000동에서 오토바이까지 같이 배 탔고요. 이제 까빠 섬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역시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그 오토바이를 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치기 뭐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닌데. 마침내 까빠섬에 왔습니다. 네. 하노이에서 하이풍을 거쳐서 네, 까빠섬까지 총 하면 거의 한 30-40km 정도 온 것 같고요. 나름대로 좀 빡센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또 처음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 시간도 필요했고, 속도도 일부러 좀 많이 내진 않았어요. 그럼 제가 예약이 된 숙소에 왔어요. 약간 도심에서 살짝 거리가 있긴 한데, 오토바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쉬고, 내일은 이 까빠 국립공원을 조금 둘러보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번갈로 느낌이다. 근데 지금 날씨랑은 안 맞네. 겨울이라서. 여름이었으면 완전 좋았을 텐데. 도대체 여기 운영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기다리는데 너무 안 오네요. 주인장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뭔지 그 한 시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메시지를 보내놓긴 했는데, 이런 경우도 난감하네. 지금 아마 베트남이 설 지금 그 연휴고, 그래서 그런 건지 여기가 지금 비수기거든요. 약간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I think it's a dead end. Well, I think somebody is coming because otherwise, you know, electricity, anything is working. You have motorbike? Yeah, it's mine. We have another. Pardon? We have three motorbike. Yeah. Mine? Yours? Another. One is mine, but I don't know another one. So it might be somebody thinks, I think. Yeah.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Okay. How about you? Huh? How about you? French. Yeah. I've met a South Korean guy, good guy in Hanoi. Where? In Hanoi. Yeah. Vietnam is very close country, so lots of Korean people are coming. Yeah. 지금 이제 그 Booking.com에 있는 그 호스트의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인터넷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왓츠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난번에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이번에 또 그 베트남 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라 하는데 지금 이제 온다고 10분 15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좀 이런 경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비수기인데다가 설인 건 이해를 하지만 아예 문을 닫던가 아니면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게스트하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네. 일단은 지금 온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있던 여행자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좀 빨래도 해야 되고 피곤하다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호스텔로 갔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예약을 안 했으면 갈 텐데 지금 예약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취소라면 취소 수수료가 숙박비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건데. Hello? Hey. Can I help you? Yeah, I booked here. You book? Yeah, I booked booking.com. Oh, but nobody. Here. Oh, sorry. I phone my friend. Okay. Just booking. Okay. Oh, sorry. Okay. Oh, I wait 1 hour here. Oh yeah. I am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Vietnam. Yeah, I know. Yeah. I know. I set up for you. Okay. You guys, I think you sleep good. 미안하다고 이렇게 바나나도 갖다주고 지금 커피도 하나 타준다고 그러네요. 네, 아무튼 뭐 고맙게 받아야죠. 네, 바나나 오늘 아침에 자기가 직접 여기 앞에 있는 나무에서 따온 거래요. Set up a bed for you. You get family. Okay, thank you. 오늘 하노이에서부터 까빠섬까지 무사히 잘 왔고요. 그리고 호스텔에서 체크인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쉬고 내일은 이 까빠섬의 멋진 뷰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꽃